여러분들 건강검진 결과에서 자 이게 1mg 높아질 때마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약 2% 증가하고요. 치매 위험이요. 굉장히 높아진다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? 야, 이만큼 치매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. 아,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. 근데 이게 또 심혈관 질환도 있고 치매도 있다고 하니까 이 높이면은 당뇨병. 당뇨. 아니면은 혈당. 혈당. 땡입니다. 무조건 단 거 먹지 마라 그랬잖아요. 틀렸습니다. 뭐예요? 그래요? 자, 이 심혈관 질환하고 치매와 관련된 거는 자, 심혈관. 스트레스입니다. 아, 왜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자기꼴이야.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거든요. 그것도 있고 심장도 벌렁벌렁. 아니 나도 약간 그걸 맞는 것 같아. 스트레스를 되게 받으면은 이게 그쵸, 막 빨리 뛰잖아. 아니, 빨리 뛰기도 하고 미친 듯이 쿵쿵딱 쿵쿵딱을 해. 따에서 멈춰 안 되는데. 자. 두 분 얘기가 그럴 듯해요. 네, 자 맞아요. 여기서 과연 정답이 있을지 정답 오늘의 주제로 공개. 하겠습니다. 보여주세요. 오늘의 주제 돌연사의 주범 콜레스테롤입니다. 에? 콜레스테롤? 아니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보면 조금 높았다가 또 때로 떨어졌다가 이게 왔다 갔다 이게 하는 놈이거든요, 놈이. 근데 이게 무슨 돌연사 주범이라고 그래요, 그게? 우리가 이제 돌연사 하면 사실 이제 심근경색 네. 제일 많거든요. 심근경색도 그렇고 또 뇌졸중도 그렇고. 다 동맥경화로 인해서 생긴 합병증이거든요. 그러니까 동맥경화라는 게 이제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이제 혈관이 좁아지는 그런 병인데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도 동맥경화의 주범 중에 하나인데 네. 고혈압이나 당뇨는 오 혈압이 높대 약 먹어야지 당뇨래 약 먹어야지 하는데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 아 저거 내가 운동 좀 해서 그냥 낮춰볼까? 상대적으로 좀 가볍게 본다라는 거죠. 그래서 동맥경화의 주범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이유가 간과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